상어 올리 베베 띵 만들 시간 달콤한 케이크 케이크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요 우와! 밀가루 준비 밀가루 와르르 와르르르 설탕 준비 설탕 와르르 와르르르 달걀 두 개랑 버터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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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볼까요? 케이크 만들 시간 달콤한 케이크 케이크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요 우와! 밀가루 준비 밀가루 와르르 와르르르 설탕 준비 설탕 와르르 와르르르 달걀 두 개랑 버터 섞어 섞어 섞어
모두 다 넣고 파란색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요리에 도전해볼 거야. 조금 걱정되지만 자신 있어.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오늘의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야. 냠냠 레스토랑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햄버거니까 어떤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거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진작에 훔쳐왔지. 이 소스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최고 맛나 햄버거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영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런,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얼른 주문해 주세요. 네. 최고 맛나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은 스쿠버 다이버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양 가득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어떤 빵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동그라미 빵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기 듬뿍듬뿍 넣어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햄버거 주문 받았습니다. 워치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첫 주문이 들어왔어.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프라이팬, 뒤집개, 비법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동그란 빵을 주문했으니까 아, 이거다! 야, 이건 탬버린이었구나. 동그란 빵은 이거다! 좋았어! 그 다음은 고기를 구울 차례라고.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이 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오일을 팍팍 뿌려보자. 그다음 고기를 올리고 기다리면 야! 꿀이야!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고기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다음 재료들을 넣어볼까?
냠냠 레스토랑의 비밀 비법 소스도 듬뿍 넣어주면 냠냠 레스토랑만큼 인기가 많아지겠지? 빵 위에 소스를 많이 많이 발라줘.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그 위에 해, 그리고 치즈도 듬뿍 넣고 소스를 발라주면 완성! 이제 포장만 하면 끝! 포장까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반드시 맛있다고 할 거야! 손님, 주문하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최고 맛나 햄버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고기는 다 타고 소스는 너무 많고 영양 가득이라더니 채소는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다! 분명 냠냠 레스토랑 비법 소스까지 훔쳤는데 왜 맛이 없지? 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훔쳤다고?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최고 맛난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어요! 제발 불어줘! 다음부터는 안 훔칠게! 불어줘! 정말 고마워요, 스쿠버 다이버! 덕분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모두 찾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기상어표 특별버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기상어 셰프님.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냠냠 레스토랑이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만들어보자. 먼저 빵을 골라볼까? 동그라미 빵 선택 완료! 그 다음엔 고기를 구워야 해. 맛있게 고기 패티를 구우려면 먼저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따뜻하게 데워줘. 불은 위험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해. 넵! 고마워요, 엄마 상어 셰프님.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친구들도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를 올려보자. 맛있는 소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뒷면도 구워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재료 넣으러 가보자. 우와! 싱싱한 재료가 가득해! 이제 차례차례로 재료를 올려보자. 먼저 빵 위에 냠냠 레스토랑만의 특급 비결! 비법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줘. 소스를 뚜루루뚜루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비법 소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스를 바르는 게 비법이야. 요리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요리하면 더더 맛있어지는 법이지. 그 위에 차례대로 아삭아삭 양상추, 양파, 고기, 토마토, 그리고 치즈를 올리고 빵으로 다시 덮어주면 완성! 휴! 무사히 햄버거 요리를 완성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 포장하러 가볼까? 포장까지 끝! 어서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스쿠버 다이버 손님! 힘이 불끈! 영양 가득 햄버거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햄버거 맛이 어떠신가요? 육즙팡팡 아삭 채소 너무 맛있어.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맛이에요. 바닷속을 평생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셰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힘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끝! 도둑상어 가족도 잡고 냠냠 레스토랑 재료들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와! 오늘은 왕패치야! 혼자 한 요리도 성공적이라니! 이제 진정한 아기상어 셰프라고 불러줘! 어? 뭐지? 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냠냠 레스토랑은 절대 건들 수 없어! 으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문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햄버거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저도. 저는 자이언트 햄버거를 주세요. 우와,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또 요리를 시작해볼까? 아기상어 요리놀이 팝팝팝 통통 튀는 팝콘 만들기. 어서오세요. 아기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뾰족뾰족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팝콘을 준비했어. 안녕. 오늘은 이 할아버지 상어가 아기상어랑 같이 팝콘을 만들 거란다. 아? 안녕하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어서 오세요, 치치손님. 오늘은 냠냠 팝콘 가게가 열렸어요. 바삭바삭하고 모두가 좋아할 맛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우와, 팝콘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치치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 좋고 새콤 레몬 팝콘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스프링클 별사탕 뿌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별 모양 박스에 담아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달콤 새콤 초코와 레몬 팝콘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할아버지 셰프님, 우리 어서 팝콘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팝콘을 만들어보자. 팝콘을 만들려면 옥수수 알갱이가 필요해. 노랑노랑 길쭉한 옥수수에 나달만 따로 뗀 옥수수 알갱이 말이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팝팝 튀기면 맛있는 팝콘으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럼 이 옥수수 알갱이로 요리해보자. 어? 그런데 프라이팬이 어딨지? 손님이 기다리니 프라이팬 대신 더 큰 냄비에 요리해보는 게 어때요, 아기상어 셰프님?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맞아, 불은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줘.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팝콘이 될 거야. 해그머니나! 뚜껑 덮는 걸 잊었어! 친구들, 팝콘을 튀길 땐 뚜껑 덮는 거 절대 잊지 마! 첫 번째 손님 치치는 초코와 레몬 팝콘을 주문했어.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부탁드려요. 먼저 뜨거운 물 위에 이렇게 초콜릿을 살살 녹여보자. 아까 만들어둔 팝콘을 녹인 초콜릿에 붓고 흔들면 끝! 어때? 정말 쉽지? 레몬 팝콘은 새콤새콤 레몬향을 더해서 만들 거야. 아까 튀긴 팝콘에 레몬을 갈아서 얹어보자. 초코 레몬 팝콘 완성!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셰프님. 이제 토핑을 올리러 가볼까? 치치는 토핑으로 스프링클과 별사탕을 뿌려달라고 했어.
스프링클에 솔솔솔. 그리고 별사탕. 팝콘 요리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볼까? 팝콘 포장 끝! 치치 손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치치 손님, 주문하신 달콤새콤 팝콘 나왔습니다. 암냠냠냠냠.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레몬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팝콘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말 맛있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치치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신나는 축제에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 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달콤달콤 캐러멜 올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아기 상어 모양으로 포장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블루베리, 빨강 체리, 동그라미 팝콘볼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자, 두 번째 손님 팝콘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도 옥수수 알갱이로 팝콘을 먼저 요리해보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잘 덮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에는 뚜껑까지 덮어서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볼을 만들 거야. 팝콘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볼도 아주 쉽고 간단해요. 먼저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도도 손님이 주문한 빨강 팝콘볼은 미리 갈아둔 체리를 넣고 보라색 팝콘볼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성이지. 아기 상어 셰프님,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재료들을 손으로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팝콘볼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 완성!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볼까? 체리 맛도 동글동글, 블루베리 맛도 동글동글. 완성! 이제 토핑을 올려보자. 도도는 캐러멜을 올려달라고 했어. 도도 손님의 팝콘도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보자. 팝콘 포장 끝!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도 아주아주 좋아할 거예요. 주문하신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볼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사리를 녹는 것처럼 이 동그란 팝콘볼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 체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도 더해줘서 훨씬 맛있어. 야호! 요리 성공!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팝콘 맛이야. 고마워, 도도야. 다음엔 다른 요리 먹으러 또 와.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나! 손님들이 모두 맛있게 팝콘을 먹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기대돼! 그나저나 프라이팬을 찾아야 다음 요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프라이팬 도둑은 오늘 꼭 잡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해요. 그리고 숨어서 도둑이 오는지 확인해봐요. 그러자꾸나. 도둑 상어 가죠. 도둑이야. 우리가 훔쳐간 걸 전혀 모르겠지? 도둑 엄마 상어! 프라이팬 도둑은 바로 너지! 뭐야! 여기 있었잖아! 프라이팬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이제 못 올 거야. 우리도 가게를 정리해보자꾸나.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